여름철에는 각종 세균이 쉽게 증식하면서 집안 곳곳에 악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철에 환경과 위생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마련이죠. 그런데 겨울에도 위생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 탓에 환기를 덜 하게 되고 난방과 가습을 반복한 탓에 곰팡이와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성조선과 KBS 생생정보통 등을 출처로 사계절 내내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집안에서 발생하는 냄새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옷을 비롯한 섬유 제품에 밴 각종 냄새. 아무리 청소를 해도 실내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는 주로 섬유 때문에 생깁니다. 커튼, 소파, 카펫, 이불, 의류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겨울철 실내에서는 니트나 울 소재의 옷에 냄새가 더욱 잘 뱁니다. 애완견까지 키운다면 실내 악취는 더욱 심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매번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도 없으니 달리 쉽게 할 만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옷에 밴 냄새를 없애는 간단한 방법으로 헤어드라이어를 활용해 보세요. 전날 저녁에 밴 고기 냄새, 겨울옷을 처음 꺼내 입을 때 옷장에서 밴 냄새 등을 충분히 뺄 시간이 없다면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옷 안에 넣고 찬 바람을 작동시켜서 5분 정도 쏘이면 쉽게 악취를 없앨 수 있습니다. 스팀 다리미를 이용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각종 냄새가 밴 옷이나 벗기기 쉽지 않은 천 소파나 카펫, 커튼을 스팀 다리미로 다려주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냄새를 함께 뽑아냅니다. 둘째, 주방에서 발생하는 악취. 주방처럼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주방은 가족 건강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소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공간인데요. 수시로 개수대와 배수구,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닦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생활 속 재료들을 잘 이용하면 악취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밴 냄새는 식초에 적신 수세미나 먹다 남은 소주, 맥주를 적신 수세미나 천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원두커피나 녹차를 마시고 난 찌꺼기를 말려서 싱크대 선반이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나쁜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김치 냄새가 밴 그릇이나 통에도 녹차 찌꺼기를 넣어두면 김치 냄새를 줄일 수 있죠. 한편 레몬즙을 냄새가 밴 도마나 배수구에 뿌리면 냄새도 제거하고 세균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는 주로 산성이므로 베이킹소다를 음식물 쓰레기 용기 바닥에 뿌려서 악취를 없애면 효과적입니다. 또 악취가 날 때마다 구연산수를 뿌리면 물때와 같은 알칼리성 더러움까지 소독하면서 잡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비용이 드는데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큰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양이 가득 차면 버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셋째, 욕실에서 나는 냄새. 욕실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습도, 온도, 사람의 피지 분비물 등 3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악취를 풍기는 배수관, 변기, 휴지통을 수시로 청소하지 않으면 환기장치를 달아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죠. 먼저 배수관 냄새는 베이킹소다로 잡으세요. 베이킹소다를 배수관에 한 컵 정도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보글보글 거품을 낸 뒤에 뚜껑을 닫은 채로 30분간 두었다가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내리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거품은 배수관 내부에 붙어있는 때를 불려주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고 막힌 곳이 뚫리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변기에는 먹다 남은 김빠진 콜라를 부어주세요. 콜라에는 약한 탄산과 인산이 들어있어서 세척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기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콜라를 부어서 변기 아랫부분에 생긴 얼룩에 콜라가 흘러가게 하세요. 콜라를 변기에 부은 채 1시간 이상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변기에 콜라를 붓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놓아두는 방법도 좋겠죠. 그런 뒤에 변기 물을 내리면 변기에 낀 때가 대부분 벗겨집니다. 용변을 본 뒤에 남아있는 암모니아 냄새를 없애는 데에는 양초를 피워두거나 암모니아 가스 제거 능력이 우수한 식물인 관음죽과 국화를 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관음죽은 병충해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음지 식물이어서 실내에서도 잘 견디고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국화는 냄새를 없애는 효과는 뛰어난 반면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잘 자라므로 평소엔 창가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욕실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넷째, 현관에서 나는 냄새. 현관에서는 특히 신발장 안에서 나는 냄새를 잡아야겠죠. 요즘은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어딘가 처박혀 있을 10원짜리 동전이 신발 냄새를 잡는 효자 역할을 합니다. 냄새 나는 신발에 10원짜리 동전을 10개 정도 넣어서 하룻밤 정도 두면 다음 날이면 냄새가 잡힙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이 땀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없애주기 때문이죠. 동전을 다시 사용할 때는 물로 한번 씻어서 사용하세요. 실리카겔도 유용합니다. 각종 음식이나 약에 제습제로 들어있는 실리카겔을 신발 앞쪽과 뒤꿈치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실리카겔이 냄새를 제거하는 원리는 숯과 같이 표면적이 넓은 실리카겔이 냄새 분자를 흡착시키기 때문입니다.